금메달 두 개를 따내면서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여자 53kg급 준결승전. 몸싸움 도중 무릎이 꺾인 권은경은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힘겹게 일어섰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쓰러지길 몇 차례. 한 발로 지탱하다시피 하며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권은경은 결국 들것에 실려나가며 아쉬움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투혼에 다른 선수들이 힘을 냈습니다. 곧바로 여자 57kg급 결승에 나선 이성애는 중국 선수와 0대0으로 비겼지만 판정 끝에 우세승을 거두고 아시안게임 2연패를 거둔 첫 여자 태권도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은경이 같이 들어가서 게임을 못 봤는데요. 은경이 못까지 열심히 했는데 금메달 따서 더 좋습니다. 남자 87kg 이상급의 허준영도 투혼의 발차기로 금메달을 꿰찼습니다. 준결승전에서 7점차로 뒤지던 경기를 물고 늘어지며 끝내 대역전승을 거둔 허준영은 중국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상대 머리에 정확하게 꽂힌 통쾌한 비돌려차기로 두 번째 금메달을 신고했습니다. 중국 선수한테 환호하는 걸 그걸 저한테 환호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용해서 더 해서 기분이 업돼서 잘했던 것 같아요.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되살린 우리 선수는 내일 4체급에서 또 한 번 금빛 발차기에 나섭니다.